다음 뉴스입니다. 대상을 지목하고 룰렛 돌림판에 돌려 행위와 보상을 정하는 일명 가면남이 김국호에 대한 살인 의뢰를 예고한 가운데 김국호가 1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. 김국호를 죽이면 200억을 준다. 다들 나한테 왜 이래 아까부터. 아이씨 죽일러. 내 명색이 100만 도시 시장인데 날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.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? 분위기 파악이 안 되냐? 지금 네 모가지에 200억 걸렸어. 김국호 씨는 지금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. 나를 죽이려고 왔어요? 저는 살려드리려고 왔죠. 자기가 우리 구세주가 될 수도 있겠다. 1년에 2억씩 총 10억. 변호사님 생각은 어때요? 튕기시죠. 김국호를 보상실수 물어내겠습니다. 지금까지 쭉 지옥 속에서 살아왔어요. 내가 다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. 김국호 데리고 와야 돼, 눈앞에. 야, 김국호 피스다면서 빨리 가자. 이거 동조봐라! 무조건 잡아야 돼! 당신을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게 누굴까? 짐승 새끼 하나 죽이라고 똑같이 짐승이 될까? 한 가지만 물어보자. 왜 나냐? 왜!